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과가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대구에서 이제 사과 재배하는 곳이 한 곳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곳 대구 지방은 기후적으로 사과 재배에 가장 알맞은 곳이며 한국에서도 그 사과 맛 또한 유명하다. 사과의 고장 대구에서는 해마다 10월이 사과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사과 먹기 대회가 있다. 강원도도 사과가 된다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원도도 사과 재배가 가능해졌거든요. 해발이 높은 관계로 또 이 밭 지형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온난화에 대한 피해를 억제하는 것 같아요. 농사를 지은 지는 지금 올해로 102년 됩니다. 102년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지역입니다. 사과로서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. 많은 게 뭐 하면은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20년 전, 30년 전하고 비교한다 하면 기후가 너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. 전에는 이제 뭐 반야올 쪽에도 좀 있었고 또 공산 쪽에는 지금도 뭐 몇 가구는 있습니다. 있는데 없어지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지금 청양도입니다. 제가 사과 농사를 했는데 사과가 잘 안 익어지고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날씨가 좀 기후 변화가 자꾸 올라가고 뜨거워져서 이게 모든 작물들이 잘 안 익어져요.